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고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유명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심리와 사회적 위험인식으로 짚어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건학자이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은 두지만 이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없고로 갖고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취약함에 따라서 더욱 큰 재난의 영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함께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당장 지난 넉 달, 그리고 이제 곧 5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느라 사실 바빴습니다. 아무도 겪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전력을 다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자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은 코로나19가 금방 단기간에 종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우리들과 함께 장기 공존하는 문제로구나.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일들을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분야에서는 대비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preparedness라고 하지만 준비라는 의미보다는 대비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이 장기화에 놓여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잘 대비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좀더잘 대비하려면 일단은 국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뢰 자본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지 않아야지만 싸움을 오래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무서운 상황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기력부터 우울함 그리고 분노와 좌절과 같은 아주 여러 가지의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부정적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나의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자들, 정신건강의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회의 학술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차단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난 1월 30일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게 1월 22일이었죠. 그 열흘이 지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월에 한 번씩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특정 지자체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의료팀과 방역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와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끝으로는 코로나19의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 대상의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들이 우리의 방역 대책, 그리고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자료에 근거해서 근거 중심의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나 홀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우리 국민들이 조사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우리 시민 중심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위기 대응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지금까지 제가 조사로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알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관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즉 위험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균형 잡혔을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당국이 권고하는 행동의 수용력이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나 다른 위험과 다르게, 예를 들면 안전벨트 착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위험한 음주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즉 1차인 1월 달부터의 추이를 놓고 볼 때,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보다는 감염이 됐을 때 나에게 벌어질 일의 심각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감염되는 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감염됐을 때 벌어질 일들을 훨씬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한편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치명률보다는 감염 전파력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와 그리고 과학 집단하고 국민들 사이의 대화와 정보의 공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함의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우리는 감염의 가능성과 감염의 심각성을 생각할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판단할 때에는 주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로 그리고 방역 당국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죠. 어디에서 주된 집단 감염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감염 가능성을 다르게 가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했던 집단 감염이 굉장히 큰 사건을 충격을 안겼는데요. 내가 만약에 대구 경북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진 감염 사건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중심으로 감염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반면에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질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염에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내가 몇 살인지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그리고 과학자들은 노인일수록 치명력이 높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호흡기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치명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감염 가능성에 비해서 감염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얼핏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정보나 지식하고 다른 것 같지만 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귀하께서 감염의 심각성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결과를 보면 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내가 감염된 사실이 남에게 줄 영향을 가장 중요한 결과 혹은 가장 심각한 결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감염을 둘러싼 사회관계적인 함의를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예를 들면 2순위, 3순위를 보시면 내 건강 영향, 내가 하는 일에 미칠 영향과 같은 것들이죠. 내가 하던 역할, 예를 들면 주부라면 가사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 즉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영향보다 내 감염이 남에게 미칠 영향을 즉 그런 사회적인 그 관계적인 함의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이고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 답변들인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답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고 내가 감염됐을 때 남에게 미칠 영향을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는 태도와 규범이 강한 사회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면 이 답변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제가 선별한 그 슬라이드는 우리 사회가 지난 3월 달에 비해서 5월 달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르게 되자 점점 더 이전보다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감염의 책임이 그 자신,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전보다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는 감염에 대한 책임 혹은 질병에 대한 책임을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향한 비난, 그 사람을 향한 지적, 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결과들을 저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6개월, 8개월, 10개월이 갈수록 이러한 태도가 더욱더 강해진다면 그 중간에서 이런 우리의 그 태도나 생각의 경향성이 미치는 영향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이 보건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책임, 질병에 대한 어떤 그 고유한 신념과 같은 것들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나 신념은 낮추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이나 경향성은 키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높이는 행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게 하는 것이 저희 공중보건학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이 경향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20대와 30대라고 하는 전체 연령에서 보자면 젊은층, 청년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되냐 마냐라고 하는 것이 노력 한다고 된다기보다 좀 운이다. 그리고 감염이 되냐 마냐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와 같은 수동적이고 혹은 다소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운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 태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그런 귀찮고 불편한 행동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취하는 수준은 너무 높아서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유흥업소를 방문을 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이 실천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낮은 걸볼수 있고 그 결과에 이러한 믿음이 통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재난 심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지난 1월 달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심지어는 서너 달 전의 일이라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데 글자만 보더라도, 아, 그때 그랬지. 그래, 맞네.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만 보더라도, 첫 확진 이후 6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하루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냈던 적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중심지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넓게 수도권, 이 수도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수도권이라고 하는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면서 점점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재개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상을 재개하자마자 그리고 일상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감염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재난 심리라는 말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네버엔딩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저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학교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잠깐 왔다가 이제 이 더위에 이 옷을 계속 입고 이 고농도의 고강도의 이 방역이라고 하는 방호복과 장비를 갖추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와 장소, 기관들을 이 소독하고 계시는 인력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5월 8일, 이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펐었는데요. 어버이날 저렇게 마치 창문 바깥에서 남과 북만큼이나 먼 거리처럼 느껴졌을 그 순간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자유롭게 마음껏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부모를 거기다가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격리를 시키듯이 지금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학교를 가도 걱정, 가지 않아도 걱정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거리를 두면서 친구를 와라 껴안거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보냈고, 결정적으로 저도 요즘 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나란히 앞뒤로 앉아서 식사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지낸 지가 언몇 달입니다.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이런 우리의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취급을 받아야 하고,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이용을 정중히 거절당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거듭되는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나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신체 활동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활달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상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인데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에 놓여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합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식품 구입의 어려움,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사재기가 있었고 물건이
사람이 동이 났기 때문에 실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생필품에 구하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게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필품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지만 반면에 이런 그 우리 국가의 건강, 국민들의 건강을 받쳐주는 신체 활동이라든지 경제 생활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기본 영역에 굉장히 장기적인 이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취약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총 10번 넘게 지금 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6월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상은 재개했지만 1월 달 수준을 놓고 보면 절반 정도로밖에는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어떻게 하면 70점, 80점으로 이건 어떻게 물어봤냐면 0점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 완전히 멈춘 거고요. 100점이면 코로나19 이전에 내 일상이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클수록 예전 일상이 된 거죠. 근데 보시면 가장 최근의 조사가 이제 50점대 초반으로 아직 우리는 절반밖에는 되찾지 않은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식에 그리고 그 일상에 이 뉴스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 정부 당국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 정례 브리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보다 훨씬 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월 평균 1,000건 수준으로 이렇게 평균으로 1,000건 수준으로 많은 뉴스에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뉴스의 내용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그렇게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코로나19 뉴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감정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를 질문했고 결과를 보시면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불안이고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어디서든지 간에 확진자가 그것도 집단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불안 다음의 감정이 중요한데 그게 분노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내용으로 잡히고 있다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죠. 저희들의 조사로에 따르자면 이 분노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권고 행동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뉴스는 전체 하루에서 본인들이 집중하는 뉴스 3순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5개월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가 소위 말하는 탑3에 해당되는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이 더 마모된 집단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취약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취약한 집단을 향해서 사회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사회적 지지를 마련해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기화 때 필요한 수평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까? 끝으로는 과학적 소통 역량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것에는 그 가능함을 버텨준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친다면 주부들이 있었고 사회라고 친다면 의료진과 방역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까지 그들의 노력이 대부분 완전하게 회복되거나 복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주부들과 자영업자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난데없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했던 청년들과 거기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살아가시는 주민들에 비해서 일상 회복을 크게 낮은 수준에서 힘들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소득층은 나머지의 그 전체적인 평균치의 소득층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반동이라고 하는데 일상을 회복하는 반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정부는 재정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똑같아 보여도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일상 회복의 동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둔다고 해서 스스로 각자 도생으로 나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상황에서 트라우마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전 예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사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사전 예방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측정하지 않으면 보통 사태가 벌어진 1년 뒤에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일들을 보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 1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중간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측정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보니 최근에는 의료와 방역 전문가와 대응팀을 대상으로도 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도 전체의 이제 한 15%에서 한 17% 정도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다시 또 측정을 해서 그 위험의 변동이 있는지를 봐주어야만 하는 요주의 층에 놓여 있던 겁니다. 즉 넓게 잡아도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명 중에 한 적어도 우리가 6, 7명 정도는 다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특히 지금 20대를 중심으로 갑자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된 인력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과 청년들은 지금 이 고도의 스트레스의 위험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시에 원래부터도 취약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예컨대 심리상담을 받았다든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한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20대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기직 그리고 이 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일자리를 거의 무급휴가의 장기화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한 절반 정도만이 일자리도 보전하고 임금도 예전 수준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의 한 반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재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실 메르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원이 내지는 지지가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사회학자들과 많은 이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응답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하고 싶을 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보다는 없다 쪽으로 있다 하더라도 빈약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갖춰왔던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이런 사회적 연대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비대면의 시대 여전히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이 시점에서 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회적 지지 자본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까도 큰 문제입니다. 혹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숫자가 그동안 검사를 받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가격리를 경험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 중에 10명 중에 2명 이상 예방적 자가격리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가격리를 어떻게 버텼는지를 물어보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영상물을 보든지 하면서 이겨낸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해외에 했을 때에는 친구들이 도와줬다, 이웃이 도와줬다. 예를 들어 음악을 보내준다든가 들여다본다든가 내지는 편지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눈부신 방역의 성과가 있지만 사회적인 연대와 공유와 교감의 경험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나 무슨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구나 쪽으로 들여다보시면 좋은 것이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2차 유행은 온다. 입니다. 2차 유행이 온다면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자가격리를 더 능동적이고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분들, 독거로 계시는 분들 혹은 식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없으면 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가정의 누군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 정말 좋은 실험이고 정말 좋은 집단 지성이
이 케이스가 사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수평적 신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스로 한국인인 것이 참 자랑스러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난 5개월, 이제 4개월이 넘어서 5개월을 향해 가는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기라든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셨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에 비하면 떨어지지만 높은 수준의 실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어서 행위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중요하다. 저희 공중보건학자한테 이런 그림은 거의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더라도 의사가 시켜서 억지로, 가족이 막 강요를 해서 억지로 했지, 와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살을 빼야 된다든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든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싫다, 억지로 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예방 행동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나는 계속할 거다 이런 효능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자랑할 만한 거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와 내 지역의 이웃들은 이런 실천 활동들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적인 효능감도 높습니다.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방역 당국은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면 거기에 반응할 거고 나는 지금 코로나19의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높습니다.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이게 제가 볼 땐 한국의 방역에 내세울 만한 점이 아닐까,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보여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응답은 높은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 어느 사안일 때에도 이렇게 높은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공공의료기관, 네, 그다음에 청와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당국과 부처에 대한 신뢰가 언론만을 빼고 높은데요. 이런 걸 저는 수직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신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K-방역이 성공한 것은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 희생을 감당했고 그리고 방역당국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현지에 잘 적응할 수가 없고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많은 것에는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고 근데 이 방심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병원과 같은 기관의 방심이 아니라 사회적 방심인 거죠.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가 많은 나라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치료나 진료 내지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자유롭고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경고라고 하는 우리를 우려하고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았으면 성과만으로 끝났을 텐데 이게 지금 5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고 7개월,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몇 가지 우려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중국, 예를 들면 후베이성이나 우한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집단인 거죠.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금을 쉽게 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차, 3차로 넘어가자 신천지로 집중이 됩니다. 신천지 또한 특정 종교고 기존의 종교에서 그 다른 취급을 받는 종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이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는 내 이웃, 심지어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동창이나 이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이제는 내가 아주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금을 긋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이 나의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적 집단을 향한 이 수평적인 신뢰를 고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수평적인 신뢰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확진이 되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받을 비난,
그리고 그 확진이 된 순간 문을 닫아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피해, 무엇보다도 나의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가 됨으로써 받게 될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인권이나 사생활 차원에서의 피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보시면 1차 지나서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던 2차 때 치솟은 수준이 1차 수준으로도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파란색과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확진이 주는 두려움보다 확진이 됐을 때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엄벌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페널티를 강화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이기주의와 무책임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의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계시며 안심밴드나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 강력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위험한 시기라면 강력하게 관리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옆에 제가 좀 작게 가져와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다닥다닥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닥다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다닥다닥은 구조적인 취약합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다닥다닥 모여서 물건들을 포장할 수밖에 없고, 다닥다닥 모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취약층이나 고위험층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한 사람들, 잠재적으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로 취급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이것이 장기전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감싸는 연대인데,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이제는 이겨나갈 수가 없죠. 끝으로 과학소통 역량 강화는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해서 언급만 드리는 것으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어나 의학 용어가 들어가 있는 코로나19 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감염병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낮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원하는 정보에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가서거나 즉 접근하거나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건강 정보 내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만 좋은 정보를 갖고 누리면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미충족된 정보 상태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위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위험을 노출시키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도 갈수 있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주는 또 하나의 함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의학 정보가 아니라 감염이라든지 취약함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든지 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과학적인 정보를 공평하게 그리고 보다 공공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접근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소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나와 그리고 서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더잘 대비할 수 있을까? 위기를 끝장내고 위기를 척결하고 이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기에 더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처럼 인류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증이 장기간에 공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풀어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놓여 있는 사회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안녕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 전략과 설계를 찾는 거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나보다 덜 괜찮은 사람들을 쳐다봐주고,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정부를 향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면 정부나 전문가가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유지되는 한 기회는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연 들으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염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될 때 우리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역과 치료에도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혹은 걱정이 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그 질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20대 확진자가 3,208명이고요. 사망자는 0명입니다. 0명. 그러니까 치명률이 0%고요. 80대는 확진자가 그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512명인데요. 사망자가 133명입니다. 치명률은 25.98%고 전체 사망자의 48.72%가 80대 이상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가장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무증상 감염, 누가 걸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치명률의 현저한 차이, 특히 나이에 따른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전선에서의 싸움이 길어지게 됐을 때 이 심리적인 분열이 일어날까 봐 걸렸을 때 죽는 사람들과 걸렸을 때 죽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그런 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터져서 특히 이 나이에 따라서 치명률이 다르다는 게 알려졌을 때 부머 리무버라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 60대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지우는 지우개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있었고, 그런 그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심리적인 분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식의 표현들에 대해서 접했고, 말씀처럼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세대를 둘러싼, 특히 고령층을 향한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분출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대신에 특히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큰 이슈가 됐을 때, 역으로 전체적으로 젊은 층을 향한 왜 너희는 그렇게 간과하고 방심하니, 왜 그렇게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니 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WHO 사무총장도 계속해서 말을 했다시피 당신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은 층에 이제 주의를 각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은 있어 왔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오히려 뭐냐면,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위기소통을 할 때 감염이 가져올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좀 더 부각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이제 개인, 20대냐, 60대냐, 이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 모든 것은 무서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나는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가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나이가 달라.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 이것은 나만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의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소통한다면, 마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방역에이라고 하는 대오에서 이탈한 특정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치명률, 감염력, 이 두 개 지표거든요. 그거 외에 사회적 관계력, 사회적 영향력, 이런 말을 이제 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웨이트를 주는 거죠. 가중치를 주어서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은, 예를 들면 인싸, 이런 영향력이 높은 친구들이 한번 감염이 됐을 때 이 미치게 될 영향의 크기 같은 것들을 한번 흥미롭게 만들어 본다든지, 또 혼자 계시는 노인이지만 혼자 있어서 한 명으로 접촉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봤던 조롱식의 표현은, 혼자 사는 노인들은 혼자니까, 계속해서 혼자였으니까 감염이 우연히 되더라도 한 명밖에는 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좀 서글픈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그 제가 봤던 유일한 것이었는데 혼자 있는 그 노인이 한번 감염이 됐을 때 겪어야 하는 그러니까 혼자시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이 그분에게는 위협이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건소가 들여다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큰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충분히 가족이 있고 충분히 이 가정의 이 경제적인 수준이 괜찮아서 자가격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분들보다 가중치가 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장기화의 시점에 있었을 때 나의 감염이 갖는 사회적인 지수, 감염의 사회지수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가중치를 넣어보고 내 스스로 그 가중치의 그 답을 보면서 한번 대화해보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청년층 또 우리 이 노인층들이 충분히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전에 그 인포데믹스라고 하는 정보 감염을 논의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진짜 가짜 뉴스냐를 막 그 칼같이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보냐를 찾고 그걸 더 양을 늘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좋은 정보가 부정적 정보를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러니까 우답이죠. 좋은 질문에 이제 좀 바보 같은 대답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 고향이 대구여서 이번 코로나에서 느낀 감정들이 더 많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확진자 정보나 소식이나 이런 걸 진짜 빨리 알려주고 언론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잘 공유해줘서 대처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거의 역효과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검진을 안 받으러 간다든가 혹은 좀 사실 숨긴다든가 해서 2차 피해가 더 생긴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이런 걸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메르스 때 우리의 큰 문제는 늑장 대응이었거든요. 정보가 감춰지거나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강력하게 정보를 줘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그 결과물이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지금의 감염병 예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비난과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열 중에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이상인 이제 동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전문가만의 입장은 아닐 거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국민 정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온 편익이 크다. 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큰 병에 장사 없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달이었으면 수용 가능했을 텐데 계속되면서 조사에서 나오지만 아니 확진보다도 확진 이유가 두려워서 확진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전문가분들 심지어 방역 당국도 과도한 정보를 둘러싼 비난과 해석들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지금 그 어떤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증거란 실제로 그런 지나친 공개 쪽이라고 봤을 때 그런 공개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경제적 손실, 뭐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방역을 해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가져온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달일 땐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하나의 단일한 대우로 움직였지만 이제 이렇게 넉 달이 넘어가고 다섯 달이 되는 시점에서는 들어보는 거죠. 방금 의견 주신 것처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대구 경북 주민은 그 당시의 정보 공개에 만족하시는지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나 어떤 특정 입장을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 내가 우리 국민을 지키고 나를 지킨다라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내 정보가 공개되는 걸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를
저희의 뛰어난 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실험 설문도 할 수 있고 관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질적인 면담 연구 아주 오랜 동안의 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모든 법은 그 사람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 경험이 많고 개선할 것이 있다. 폐기하자는 게 아닌 거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싸움을 조장하는 세력들? 입장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보를 확장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의 태도. 이런 건 저희가 지적을 해야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방문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피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는 의도를 가진 정보의 전달과 생성은 지적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이 정보를 전달할 거냐.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면 좋은데 그런 언론 매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 단어를 붙이고 패닉, 폭발, 진원지 이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의견과 이 경험과 객관적 피해를 자료로 만들고 과도한 그 언론 보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질의응답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특히 이 혐오를 좀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가 그 오늘 강연에서도 보여주셨던 언론의 그 처참한 신뢰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강연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언론의 역할, 그 부족한 역할을 또 보충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윤정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분노와 울분과 관련된 연구를 좀 계속하시면서 이번에서도 어떤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청년과 세대 갈등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인종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취약화하면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신 다닥다닥의 요소들 그러니까 취약한 집단들이 사실은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노동에 종사하시는 콜센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계층, 세대, 인종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을 매개 한 어떤 갈등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갈등으로 폭발한다기보다는 혐오라는 감정으로 남아있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분노에 대한 어떤 감정 추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방역 그리고 어떤 시민과 시민 기반 그리고 인권 기반 혹은 또 어떤 근거 중심적 방역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 주셨고 사회학자한테 제가 기대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보건학자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서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더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접근법이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더 인펙티드에서 더 어펙티드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건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감염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으로 좁히게 되면 탓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저희 심리 이 공중보건 위기의 재난 심리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의료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려는 드라이브가 노력이 굉장히 많죠. 의학에서는 왜 발생했나 어디서부터 발생했나, 최초 진원지는 어디고, 주요 연결 거리는 어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찾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끈질긴 노력들. 그래서 치료도 나오고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걸 사회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탓을 찾게 되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게 되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심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학자분들, 이런 사회과학에 계시는 분들께서 나는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접근법이 그런 원인 찾기에서 나아가, 이제는 심지어 그 방역당국도 깜깜이 얘기를 하고 무증상 감염 얘기를 하면 누구나 내가 너가 될 수 있다, 나는 너다 라고 하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막을 수 있었고 내가 남을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자책과 좌절이나 무기력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완화된 이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낙인은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한편 가르치는 방식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일단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만을, 언론이 제공하는 전달하는 정보에만 우리가 그 제1의,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제1의 정보원이 전통 매체와 기존의 미디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만이 아닌 대안의 소통 공간, 대안의 정보를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질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 두 개가 다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보도 준칙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더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 이쪽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취약층을 취약층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너도 책임이 없고 나도 책임이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예방, 그래서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동반자적인 그 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진행된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입장으로 그 제가 예전에 학부 때 배웠던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때 그 배움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면역이란 것은 자기와 타자의 구별이다, 셀프와 논셀프의 구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그 우리가 더 큰 공동체로서의 자기, 셀프라는 우리를 사실은 서로를 타자화하면서 약자들 타자화하고 다른 세대를 타자화하고 그렇게 타자화하면서 서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 주고 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고 한 팀이라는 그 자각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담 마치고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